크게 끌어줘도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성공. 티웨시아마 퍼펙트 큐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제 결승전 시상할 때 이제 10,000,000원의 또 상금을 또 받게 되는 김종훈 선수인데요. 티에샴푸 그 히어로즈 소속으로 또 이 퍼펙트 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과감한 네, 선택이에요. 돌리기 대회전 시도했습니다. 좋아요. 아, 지금 배치는 멋지네요, 정말. 시원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 퍼펙트 큐 주인공이 나와도 시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지금은 키스도 있는 상황이었고 두꺼운 두께에서 공을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공이었는데 아, 좋았습니다. 스트롱 느낌도 좋았고 배팅도 상당히 좋았어요. 자, 걸어치기. 자, 걸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도 불편하고 예민한 두께에 걸어치기인데 아, 좋아요. 성공. 네. 자, 저 자세에서도 정말 각도를 잘 지켜주는 아, 김종호 선수 오늘 뱅크샷이 상당히 좋네요.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가 너무 이쁘게 네. 쳤어요. 일적구가 자연스럽게 반대쪽 코너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두께를 좀 두껍게 써서 일적구를 많이 넓게 안 보냈습니다. 자, 옆돌리기. 아, 좋아요. 자, 6득점째. 7-4로 앞서갑니다. 완벽하게 집중된 모습이죠.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옆돌리기. 자, 이것도 이제 포지션 고민하면서 옆돌리기 시도했는데요. 네. 아, 이게 오늘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1세트 출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네. 뭔가 이게 흐름, 기운 이런 것들이 김종원 선수 쪽으로 약간 가는 느낌이죠.